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을, 여기다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란 말이 좀 더 어울릴 말 아닐까요? 어제 더탐사 취재진이 취재라고 하면서 집에 찾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 관련된 거니까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파리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해,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에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뭐 취재 목적이라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그거는 그렇게 따진다면은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취재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혹시 그러면은 좀 직접 고소하신 이유랑 뭐 이후 추가 좀 조치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어제 알려진 정도로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부분 비판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으세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그러셨나요? 네네네. 정치의 사법화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치인들이 고소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인데요. 지금 검찰 수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굳이 말한다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을 이렇게 정치로, 사법을 여기다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란 말이 좀 더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의겸 의원 언급하셨는데 네. 저번에 사과 대신에 책임지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또 후속으로 지금 뭐 조치 계획하시거나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상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관련된 뭐 그 더탐사 같은 그런 관련자들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